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튜입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또 제 5장입니다. 5장 연습 문제 6번에서 10번까지 또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부터요. 6번부터 바로 갈게요. 6번 갑니다. Each of the passengers. 우리 수업시 많이 했습니다. Each하고 또 뭐예요? Every. 그렇죠? Each, every. 이런 애들은 복수 같지만 단수 취급을 한다라고 우리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그 passenger들, 뭐예요? 승객들, 각각. 승객들 각각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복수 같지만 얘도 뭐나 단수 취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Have there가 아니라 has his or her 이렇게 이 친구가 돼야 정답이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뭡니까? 승객들 각각 has his or her room. 그들 스스로만의 그들 각자의 방을 가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7번 갑니다. 7번 가면요. Every boy and girl. 여기 또 나왔어요. Every 나왔네요. 위에서 방금 한 거 단수 취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소년 소녀들이, 그죠, 주어부고요. 당연히 is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Every니까 Every는 단수 취급 되니까 is 해주시는 게 정답이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Every boy and girl is expected. 모든 소년 소녀들이 기대되었습니다. 뭐 하도록? To work independently. Independently 하면 무슨 뜻이에요? 얘는 부사로 독립적으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일을 하도록, 해결하도록 기대되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8번 갑니다. 8번이요. 8번 가보면요. The rich. 자자자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the, 정관사 the 플러스 형용사 하면 뭐가 된다? 복수 보통 명사가 된다라는 약속을 배웠습니다. 복수 보통 명사를 하면 뭐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즉 the rich 하면 부자들, 부자인 사람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중요한 건 뭐다? 얘네들이 plural, 복수라는 얘기죠. 괜찮으세요? 복수 보통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e rich 하면 부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럼 부자들은 단수 복수, 당연히 복수죠. 부자들이잖아요. 그죠? 괜찮으십니까? 9번 갑니다. 9번이요. 9번 가면요. My best friend and advisor.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내 best friend and advisor. 여기 보면 주의하셔야 돼요. 나의 가장 최고의 친구예요. 명사나. 그리고 친구이자 뭡니까? 명사. 조언자라는 의미인 거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선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조언자가, 그리고 뭐 했어요? 지금 에어포트, the airport, 공항에 막 도착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그럼 나의 친구이자 조언자, 근데 결국 어때요?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이니까 단수 취급, singular 취급이 돼서요. has를 사용하셔야겠죠. 그래서 has just arrived, 얘는 현재 완료 시제 쓰였죠. 그쵸? 막 지금 공항에 도착해버렸다. 그죠? 괜찮으십니까? 10번 갑니다. 10번이요. 10번 가면요. In spite of something. In spite of something 하면 무슨 뜻입니까? Something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인 거죠.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건 in spite of 다음에는 명사상당어구가 온다는 겁니다. 그럼 명사상당어구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명사, 동명사, 그리고 뭐였어요? 대명사. 이런 애들이 명사상당어구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어때요? In spite of its, 그쵸? 혹은 their close location. 그죠? 이 to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to Hong Kong. 그죠? 그래서 홍콩으로 close location. 그들의 가까운 location, which에도 불구하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홍콩으로 그들의 위치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럼 여기서 it's there, 이 대명사는 어떤 명사를 가리켜요? 뒤에 있습니다. 코리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코리아. 괜찮으십니까? 그렇죠? 선생님, 왜 얘가 코리아를 가리켜요? 해석해 보셔야 돼요. 자, 이 앞에만 보면, 여기까지 보면 홍콩에 가까운 그들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뒷문장 갑니다. 얘는 부사 군 거예요. 앞에 문장 전체가. Korea, 한국은 Korea remains free of SARS. 그럼 뭐예요? 한국은 SARS라는 병으로부터 자유로웠다. 즉, SARS에 감염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괜찮으십니까? 그럼 홍콩으로부터 가까운 위치가 어디예요? 당연히 이 코리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문맥상 이 코리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럼 코리아는 단수로 받아줘야 돼요? 복수로 받아줘야 돼요? 당연히 한국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수여야겠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it's 이 한국의 한국의 가까운 지역이 어디로? 홍콩으로 가까운 지역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불구하고 한국은 SARS로부터 자유로웠다. SARS의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웠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정답은 it's 코리아를 받아주니까 단수 받아줘야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예, 여러분 혹시라도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저희 사이트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 강의 준비해 드릴 테고요. 그럼 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